제가 몰카 공작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접견 장소에서 다음 대기자들이 사람은 두 명인데 세 개의 쇼핑백 가방을 들고 접견하러 들어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걸 내가 조작했습니까? 그걸 내가 공작을 했습니까? 매일같이 선물을 들고 접견하러 오는 사람들을 김건희 여사는 그런 식으로 검찰 간부 시절에 자기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선물을 받아왔던 거고, 중앙지검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도 남편의 검사 권력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금품을 수수하고 선물을 받고 인사청탁을, 이런 초특급 공무원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모니터링 되지 않고 한 번도 검증되지 않고 어느 언론, 어느 시민단체 하나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사적인 관계, 인간의 정을 다 포기하고 그 정을 의로 승화시킨 사건입니다. 저라고 해서 일국의 영부인하고 잘 친하게 지내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저렇게 권력이 이원화되고 이분화되고 영부인이 나라를 통치하는 수준의 국정 개입을 하고 국정 농단하는 걸 볼 때,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와서 일하는 저의 눈에 볼 때는 거의 실신할 지경으로 그 광경이 보였던 것이고, 이것을 묻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동포들 앞에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제가 이것을 폭로한 겁니다. 경찰 여러분들, 젊은 청경 여러분들도 똑똑히 하시고 이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